드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자, 예언자 가고 있는 김도우. 김도우가 조성주한테 약해서 그렇지 이 선수도 테란전 진짜 잘하거든요. 이 선수 조성주 빼고는 거의 반반 아니면 이겨요. 그러니까 조성주 빼고 제일 잘하는 선수들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수예요. 특히 김도우는 김도우 만나면 거의 집니다. 근데 김도우뿐만 아니라 애지간한 테란들이 많이 져요. 조성주가 세랄 때문에 약해 보이는 것처럼 김도우도 조성주한테 압도적으로 맨날 져서 약해 보일 뿐이지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김동원도 진짜 어떻게 보면 팀 바이탈리티의 농계 역할이에요. 에이스를 만나서. 그렇지만 충분히 이 팀 리그에서는 항상 개인 리그 때보다 더 성적을 잘 내준 김동원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예언자 뽑고 그 다음에는 불사조 가고 있고요. 김동원의 병력들이 나가봅니다. 이것도 이제 심리전 좋은 거죠. 예언자가 엇박자로 들어가서 아무 병력이 없을 때 일꾼을 털어줍니다. 역시 김동원. 김동원이라면은 나한테 압박 먼저 오겠지라는 첫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일꾼 타격 공짜로 많이 해주고요. 병력이 나온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마당 대비하고 있겠죠. 추적자 소환 바로 하고요. 아, 사이클론이 계속 때리는데 보호막밖에 안 깎여요. 해병은 해병대로 잡히고 일꾼은 일꾼대로 잡히면서 프로토스가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 됐습니다. 자, 이 수싸움 한 번으로 게임이 끝났어요. 예언자 몰래 숨겨놨다가 테란 나올 때쯤 딱 들어간 이 판단 자체가 그래도 불사조 하나 오 득점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 병력 다 잡히면은 득점 못한 거거든요. 해병 버리고 사이클론 비싼 거 받고 도망가는 김동원인데 과연 아 예언자를 잡아주려고 했지만 여기까지. 그러면서 바로 멀티. 왜냐면 병력들이 불사조 하나 빼고 다 살았기 때문에 지금 멀티를 안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몰래 들어가는 해방사 하나 일꾼 3마리 다시 한번 모두 켜야겠죠. 어차피 잡히기 때문에 바로 키고 과연 한 마리라도 잡아줄 수 있을지. 아 또 하라고 하면 좀 못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 아웃라이어 조성주한테도 굉장히 힘든 게임. 아유 사령부를 한번 또 치유시킵니다. 사도 하나라도. 아 여기서도 또 충격탄이 안 눌려있나요? 충격탄 업그레이드 안 눌린 것 같은데 일단 김도우는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 좀 최선을 다하는 최적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킹도 뛰어났는데 하필 바이킹 없는 쪽으로 잘 들어왔어요. 근데 바이킹 근처에 있다 보니까 빨리 바이킹으로 분광기 제거해줘야겠죠? 이홀에선 수비는 너무 잘했어요. 지금 분광기 250원에다가 광저에서 400원인데 뭐 해병 한 두 마리 잡혔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좋은 수비가 나왔고요. 김동원. 그래서 지금 차이가 김동원도 실수를 안 하면서 병력을 생산을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손해본 거에 비해서는 많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제가 그 조성주 선수와 같은 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막 조성주랑 만약에 적대하는 사이였어도 똑같이 얘기를 했을 그런 팩트가 있죠. 조성주 빼고는 우주모험을 잘 못 이겨요. 뭐 테란이 오 잘하네 초중반 잘하네 근데 우주모험 엔딩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는 가뜩이나 투수가 좋게 출발했기 때문에 우주모함 띄우면은 조성주를 제외한 나머지 테란들한테 승률이 거의 95% 이상일 겁니다. 만약 통계를 낼 수 있으면은. 제가 본 경기는 그래요. 제가 본 경기가 보통 이제 큰 경기들 위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클램이든 김도욱이든 질 때 많습니다. 반면 조성주는 한 판도 안 져요. EMP 과감하게 파고들었는데 허리 돌려주면서 전투라고 태우면서. 야 김동원도 오늘 경기력은 좋은데 문제는 조성주만큼의 그런 우주모함을 잡는 컨트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인공제어소 두동 우주모함에 진짜 모든 걸. 아 근데 너무 광전사를 갖다 버리는데 아까부터 저거 살짝 거기 빼꼼 내밀었다가 광전사 4마리 내주면 400원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 더 좁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김동원도 지금 우주모함을 눈으로 체크는 못했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우주모함 러버고요. 거기다가 이제 주병력 쪽에다가는 스캔을 자꾸 뿌리지 않았습니까? 주병력이 생각보다 안 늘어나요. 그렇단 말은 우주모함을 뽑고 있다는 사실을 무조건 알아야 되고 알았을 겁니다. 김동원도 업 돌려주면서 이벽을 갖췄고요.
아 광전사 너무 버리는데 이게 뭐 시간 끄는 용도도 아니고. 저럴 거면 안 돌리고 그냥 멀티 들리고 광자풀을 짓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센터 교전 인피네 잘 맞췄어요. 허리 돌려주면서 시간 내고 피하고 좌우측으로. 전투는 지금 테란이 엄청 잘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바이킹이 요격기 때리면 안 되고요. 아 바이킹 요격기 두 번만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힘싸움이 정말 힘듭니다. 역시나 이 싸움은 어떻게 됐던 간에 프로토스가 우주맘으로 엔딩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 나올 것 같네요. 자 저는 아쉬운 김동원의 이제 분전도 봤는데 현재 창원구장에는 나가있지 않은 올리비아 특파원이 또 NC한테 역전패 당했다고 개같은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팀 선수가 지는 경기도 보고 있고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어제도 역전이었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NC가 저력이 있네요. 개같네. 일단 김동우리도 다시 한번 병력을 모아보는데 힘싸움 구도를 방금 직전과 똑같은 구도로 전투를 하면은 절대 못 이길 거예요. 네, 다 보고 있고요. 앞전면 파고 들고요. 자리부터 미리 뺏어놓고 전투를 하는 거죠. 바이킹으로 이렇게 싸우는데 이렇게 싸우면 보통 져요. 보통 집니다. 구도가 토스가 이니시를 걸었는데 테란이 어쩔 수 없이 싸워준다? 아무도 못 이겨요. 구도 자체를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GG. 클램이 테란이 원체 좋을 때는 그 이겼는데 패치 이후에는 클램도 지금 좀 허우적대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우주모함 한타에 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경기력은 좋았다고 봅니다. 오 이것도 지금 컨트롤 좋았죠. 사도 잡아줬고요. 자 본인이 고른 맵에서 군수공장 멀티로 초반 사도를 잡고 시작하고 있는 김동원. 반면에 김도우는 일단 이번 세트는 우주관문 출발하지 않고 전멸로 황혼우회로 출발합니다. 관문 3관문까지 늘려주고요. 9시 쪽으로 멀티를 늘리기 위해서 관물벽을 날려주고 있습니다. 자 김동원의 우려선 그리고 화염차와 사신이 동시다발적으로 앞바를 들어가려고 하고요. 전멸 추적자 플레이이기 때문에 1세트에서 이병력을 내줬지만 후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연타 공격이 안 돼요. 하지만 전멸 추적자는 만약에 테란의 병력들이 쉽게 잡히면은 토스가 바로 야 아슬아슬 했고요. 글쎄요 이 우려선이 쉽게 잡히면은 전멸인 걸 또 봤거든요 테란이. 그래도 전멸이 안 된 걸 이용을 해서 도망갑니다. 아무래도 군수공장 멀티였기 때문에 테란의 우려선이 일반적인 사심 더블보다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사이클론 잡히진 않았고요. 밤까마귀 현재 전멸로 넘어가면 이게 열받아요. 밤까마귀가 많이 너프가 되긴 했는데 너프가 됐다고 하더라도 테란 입장에서 공짜 이득이거든요. 이거는 쿨 돌 때마다 계속 일꾼 괴롭혀주고 병력 소환하게 만들고 수비타워 건설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멸 추적자 상대로는 지레드랍 이후에 공성조차 밤까마귀. 이걸 제가 한 2, 3년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도 아직 좋습니다. 힘도 와 이거 생각보다 막기가 버거워서 지금 첫 번째 유닛이 분열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유닛을 분열기로 찍으면은 그 첫 분열기 샷이 빗나가면은 게임이 터질 때가 있어요. 거신과는 다르게 인구수만 먹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김동원도 일단 뭐 안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고 이런 거 다 막고 나가려고 하고요. 반응도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김동호가 가진 게 뭐 조합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물량이 많지도 않고 멀티도 한 박자 더 빠른 것도 아니다 보니까 뭐 3시까지 9시까지는 괜찮거든요. 테란의 트리플 사령부가 올라가고 있는 걸 봤는데 네 번째 연결체 준비도 안 되고 있어서 현 상황은 테란이 좋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고요한 병력 모으기 달리기 싸움이 진행되니 되고 있는 상황. 그 와중에 취식 중간 광고가 나오면서 괴로워하는 시청자분의 채팅도 볼 수가 있었고요. 스킨 한번 뿌려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할 때 분광기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소환 한번 시원하게 해주는 김도우.
방금은 정면 병력의 압박으로 병력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김동원이 건설로버 뒤로 쫙 뺀 다음에 홀드 컨트롤 잘해서 일꾼 5개밖에 안 잡혔고, 오히려 광전사는 한 6마리 정도 잡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거니 박거니로 따졌을 때는 지금 태단의 수비가 또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갑자기 엄청 많이 남아요. 보급과 막혀가지고 잠깐의 옵저버 화면에 레이가 걸렸는데 일단 선수들은 괜찮았나 본지 일단은 PP 요청 안 하고 게임을 계속 진행합니다. 김동원의 병력들이 내려가 보는데요. 인고수는 미세하게 토스가 앞서는데 분열기가 이제 여러 번의 너프 때문에 현 단계에서 지금 인구수 4거든요. 그러니까 분열기가 저 샷을 한번 빼면은 인구수 4 없는 거예요. 두 번 쏘면은 인구수 8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분열기가 잘 쏘냐 못 쏘냐의 차이고, 오,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김도우의 광전사가 너무 좀 뻔한 경로로 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김동원이 너무 잘 막아주면서 돌린 광전사들이 계속 손해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자마자 반응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김동원에 비해서는 반응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언덕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병력도 잡아주고 분열기 피해주고 땅거미질에 죽기 전에 지금 광전사 잡고 잡혔습니다. 오랜만에 테란전의 분열기 위주의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분열기는 지금 테란전의 주 유닛이 아니게 되긴 했습니다. 근데 김도우가 쓰는 거는 김동원이 그 반응을 좀 많이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김도우가 평소에 상대하는 선수들에 비해서 상계 능력이 약하고 반응 속도가 칼같지 않기 때문에 분열기를 꺼내든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늘 김동원은 날이 서 있었어. 유닛 마주치면 바로바로 뒤로 빼주거든요. 지금도 싸우자마자 바로 자극책 쓰고요. 상계하고 왼쪽에서 병력 바로 옵니다. 분열기 점사 상계. 상계 잘해주면 싸먹겠는데요. 또 상계. 상계를 다 했어요. 분열기 상대로. 오늘 김동원 말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왼쪽에 병력들 따로 삐져나가 있을 때 제 앞에 주면서 추적자 분열기 살려야 돼요. 분열기 다 잡히면 토스 집니다. 나 팽팽해요 지금. 인고수 이 정도 앞서는 거는 토스한테 아무런 그 유리함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분열기 다 피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피했을 때 잡아먹고 있는 인고수가 너무 많거든요. 와, 김동원 오늘은 홈스트라이커 며칠 안 놔두고 이거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ESL 달라스와 그 전에 팀리그 그리고 GSL 뭐 기타 등등 다 봤을 때 최근에 이렇게까지 빠릿빠릿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 적이 없어가지고 늙은 91년생 이것도 뭐 보자마자 물론 이제 감지타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대체해준 거긴 하지만 바로바로 자극제 먹어주고요.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사지가 될 수 있어요. 사지가 될 수 있습니다. 행성요새예요. 행성요새. 프로토스가 행성요새 쪽으로 확 파고드는 거는 항상 이거 위기입니다. 위기가 지금 행성요새 날렸는데 싸먹 어떻게 되죠? 싸먹 EMP 쏘고요. 상계 오지마 분열기 피해주는 김동원. 오지마 분열기 미리 상계하면서 피해주는 김동원. 오지마 분열기 상계 잘했고요. 상계 잘했고 상계 다 했어요. 와, 분광기 잡고 이러면 분열기 다 잡으면 되거든요. 와, 프로토스 난리 났습니다. 이거 페루가 없는 지역 쪽으로 가는 거는 그래도 저기 3시 쪽 광전사는 의미가 큰데요. 저 일꾼을 좀 잡았으면 12마리 이건 너무 큰데요. 그래서 한번 막아내면은 일꾼사가 30마리나 나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이길 수도 있는데 막아낼 수 있을까요? 분열기 엉뚱한 데서 쐈고요. 김동원 병력 탄 거 내려주면서 분열기 또 피하고 자극제 먹어주면서 이쪽으로 움직이고요. 연결체 하나 날렸고 분열기 점사 충전소 갖춘 좀 빠졌고요. 분열기 지금 다 쏜 거 아닌가요? 있나요? 없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김동원이 오랜만에 고점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론상 테란이 토스한테 안 질 수 있는 그런 교과서적인 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늦게나 우주모함 할 수 있는 게 없죠. 엄청난데요. 1세트는 김도우 했다 볼 수 있는데 2세트가 최근 김동원이 보여주던 경기력이 아니었습니다.
야, 이거는 뭐 아쉬움에 못 나가는 거지. GG. 오, 잘했습니다, 김동호. 본인도 좀 만족스러울 거예요. 최근에 경기력에 비해서 졌던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엄청 잘했거든요.